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쌀 맥주에 이어 딸기 맥주를 개발했습니다. 딸기를 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인 남양주시, 그리고 맥주 제조업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딸기 맥주 이슬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발효된 쌀의 새콤한 풍미에 딸기의 상큼함과 향긋한 풍미가 만들어내는 한 잔의 분홍빛 예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수제 맥주. 이 맥주엔 남양주 딸기가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기술을 이전한 쌀맥주에 남양주시의 특화 작물인 딸기를 즙을 내 첨가한 겁니다. 저희가 경기미를 이용한 제품이 작년에 좀 히트를 쳤거든요. 저희가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나오는 딸기까지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쌀과 딸기를 함께 이용한 맥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딸기 맥주가 탄생하기까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남양주시 그리고 맥주 제조업체 두 곳이 함께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맥주 제조업체는 곡물과 과일의 첨가 비율, 딸기색을 내기 위한 천연 소재를 찾는 등 연구를 거듭했고, 맥주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딸기의 맛과 색, 그리고 향을 최대한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딸기만 넣어서는 딸기 딱 색깔이 나지가 않아서 그런 색깔이 날 수 있는 그 첨가물을 저희가. 도 농업기술원은 딸기 맥주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해 앞으로 지역 특화 작목을 활용한 다양한 과일 맥주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